우리 크리스찬은 그 사랑과 용서란 말을 설교 때 자주 듣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에 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愛と許しについての講義をよく聞いているので、許しについてよく親しんでいます。용서에 대해선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용서를 그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許しに関してはノンクリスチャンよりもよく許す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그래서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誰かからあなたは許す人ですか?と尋ねられたら、はい、そうですと、多くの人は答えると思います。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용서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多くの生徒さんは自分は許す人だと思っていると思います。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それは表面的なことなんです。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리라라고 결심을 합니다. それで説教を聞き祈るとき、自分を傷つける人のために、その人を許す決心をします。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그 미워지고 그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죠. しかし、実際にその人に会ったら、憎い思いが生じ、その心が痛んだりする経験をしばしばするときがあります。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신학생하고 제가 이렇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私は以前勤めていた教会で、ある神学生と口論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이렇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私は神様に悔い改めたので、心は整理できたと思っていました。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ところが次の日、その方に偶然ばったり出会ってしまいました。그분이 내 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내 몸은 그분을 이렇게 피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その方が私に近づいてきたので、私は自然にその人から体を避けてしまいました。분명 어제 용서하기로 기도는 했는데 내 몸이 이미 이렇게 돌아서 있더라고요. 昨日は確かにその人を許すと祈りまでしたのに、いざその時になると体は逃げてしまったのです。그러니까 의지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意思的には許していたんですが、体を言うことを聞かなかったんです。그때 내 안에 이중성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私はその時、自分の中にある二重性に対してイエス様にとても申し訳なく思いました。그리고 내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とても恥ずかしく思った経験があります。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라고요. 果たして自分は本当に許す人なのかどうか。한국에 유명한 그 여성 소설가 중에 공지영이란 분이 있습니다. 韓国で有名な女性小説家のコン・ジヨンさんという人がいます。그 공지영 씨는 자기 남편이 그 사망했을 때그 심정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콘지용 선은 자신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그 심정을 책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은 것과 夫が死んだというのに、なんと夫が私の髪を引っ張ったこと。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날들만 떠오르다니. 私を侮辱し、私を残して去っていった、そのことばかり浮かんでくるなんて。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황당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夫の死よりも、戸惑ったのはまさにそう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夫の死よりも戸惑ったのはまさにそういう思いだったのです。그러나 그건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시かしそれもまた私自身の思いでありました。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사에も私たち夫婦を許す道へと導く、そういうことに優し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初めて気づいたのでした。남편이 죽는다는데 용서는커녕 자신에게 준 모욕과 상처가 떠오르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소설가 공지영 씨였습니다. 夫が死ぬというのに、むしろ許すどころか、自分に与えた傷や侮辱が浮かんできて、その戸惑いを感じたという小説家のコン・ジヨンさん。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솔직한 그 고백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용서가 씻지 않음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마사니 신의 前でさえも 人を 許すということは 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見せてくれることだと思います. 어느 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尋ねました. 예수님 당시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 바리새인들은 그 세 번까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でしょうか?と 尋ねました. 바리새인이 3번이면 베드로는 4번이면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사이비토가 3도나라 베드로와 7도마데 유르스나라 충분하다고 思っていたようです.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시카시 예수사마노 고타이와 소레 이조노 고타이데시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7도 70번마데 쓰리오니토 이타모데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씩이라도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마와 마타신이 ついてくるものは 許す 精神を 持って 生きることを 強調する ために 7도 何十倍まで するようにと 言ったのです. 그러니까 7곱하기 70 490번 용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숫자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7×70は 490なので 490도も 許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様は 神様の 民は 絶えず 許しなさいということを 強調していました. 근데 여러분, 그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ところが皆さん, 自分 自身に 問うてみてください. 나에게 490번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自分に 490回ぐらい 지속적인 기소를 与える 人は 誰なのか ということです.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ある生徒さんが 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그것은 누군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それは 長く 自分と 一緒に いる 人ですよと.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どういうことなのか というと. 거듭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아이들이나 배우자 위에는 나에게 490번이나 그렇게 잘못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度重ねて 자신의 限界を 테스트する 子供たち, あるいは 配偶者 以外は 自分に 490回ぐらい 罪を 犯す という人は いない というのでした.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비유는 먼저 우리 가족 관계 안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겠죠. だとしたら この 예수様の 許しの 例えば 1번이 가족의 中に 適用する べきだと思います. 나에게 가장 많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가족을 용서할 수 있으면 가끔 상처를 주는 그 이웃은 쉽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기소를 가족을 용서할 수 있으면 가끔 상처를 주는 그 이웃은 쉽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끝없이 계속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しかしど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絶えず人を許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見ても いくら 노력しても 인간의 노력では いかに 許すことは 難しいと 見えています.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카시 예수様なぜ私たちが許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それをその理由をペテロと弟子たちに話していま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만 그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それが本文に出てくる 1만 달란트의 例えの 話です.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요. 예수様は天の御国は生産する王に例えています. 결산할 때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생산할 때 왕である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에게 返済するように 言います.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16년치의 임금입니다. 1달란트와 1労務者の 16년분의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16만 년의 임금인 것입니다.
1万タラントは一労務者の16万年分の賃金です。따라서1만달란트의빚을졌다는것은오늘날편으로말하면수천억원의빚을진것으로서도저히갚을수없다는그런빚인것이었습니다したがって1万タラントの借金があるということは現代でいうと数千億円の借りがあるということで決して返済できない借金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그러니까임금인그주인도이사람이갚지못한다는것을알고있었을것입니다ですから主人もその人が返済できないことは知っていたはずです그러나참아달라고다갚겠다고애원하는그사람불쌍하게여기그사람을그주인은불쌍히여깁니다しかしどうか待ってくださいお返ししますからとお願いするのをかわいそうに思いました그래서그사람을용서하고그1만달란트빚을다탕감해줍니다それでその人を許し1万タラントの借金を免除してあげました그런데그탕감받은자가집에돌아가다가자기에게100데나리온의 빚을진자를만나게됩니다しかしその人は帰り道に100데나리自分が貸した人に出会います근데100데나리온이라는것은500만원정도입니다100데나리와今の金で50万円くらいです그런데그가다갚겠다참아달라고애원하는그100데나리온빚진자를용서하지않는것이었습니다しかしどうか待ってくださいという100데나리の借金のあるものをその人は許しません그래서돈을다갚을때까지그사람을옥에가두어버립니다借金を全部返すまで牢屋に入れてしまいます그런데이모든것을다보고있던동료가가슴이아파서주인에게로가서이모든사실을다전합니다しかしこれらのことを見ていた仲間たちがその人をかわいそうに思い主人にそのことを報告します이말을주인이듣고그를다시불러들여서이렇게말을하죠それで主人はその人を呼びつけてこのように言います본문33절에서34절을보면本文33から34節です내가너를불쌍히여김과같이너도내동료를불쌍히여김이마땅하지아니하냐하고주인이놓아여그빚을다갚도록그를옥졸에넘기니라私がお前を憐れんでやったようにお前も仲間を憐れんでやるべきではないかこうして主人は怒って借金を全部返すまで彼を獄里に引き渡した그리고나서예수님이베드로와제자들에게이렇게말씀하십니다それからイエス様はペテロと弟子たちにこのように言います너희가각각마음으로부터형제를용서하지아니하면나의하늘아버지께서도너희에게이와같이하시리라あなた方もそれぞれ心から兄弟を許さないなら天の私の父もあなた方にこのようになさるのです참무서운말씀이지않습니까怖い言葉だと思いませんか이것이우리가왜용서해야하는가그이유인것입니다これがなぜ私たちが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理由です여러분오늘예수님의이말씀을마음에새기기를원합니다皆さん今日イエス様が語ったこの言葉を心に刻んでください우리에게있어서100데나리온빚진자란누구일까요私たちにとって100데나리の借金のある人とは誰のことなんでしょうか바로나에게죄지은사람나에게상처준사람입니다それは私に傷を与えた人私に罪を犯した人のことです어쩌면남편아내일수도있습니다それは夫または妻かもしれません또는교회의형제자매일수도있습니다あるいは教会の兄弟姉妹かもしれません또는아버지어머니일수도있습니다私のお父さんやお母さんかもしれません또는직장사람일수도있습니다職場の人間かもしれません예수님은나에게죄지은자상처준자를용서하라고말씀하십니다イエス様は私に罪を犯した人傷を与えた人を許し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마음으로용서하지아니하면하나님아버지께서도똑같이행하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もし心から許さないなら天の私の父もあなた方にこのようになさるのですと言っています무슨말입니까どういう意味ですか만약내가용서의사람이되지아니하면나의죄용서도무효가된다는것입니다もし私たちが許さないなら私たちが罪許されたことも無効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언제요いつですか그날에우리가하나님앞에섰을때입니다その日に私たちが神様に見舞いに立つ時です주님앞에서결산할때입니다主の見舞いで清算する時です왜내가마음으로용서하지아니하면하나님아버지께서용서하지않는다고말했을까요なぜ私が人を許さなければ
天の神様も同じく許さないというのでしょうか? 그건 죄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자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罪の許しを忘れずに認識する者だけが 隣人を許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私のような罪人を救った恵みが大きくてありがたくて感動の涙を流した者だけが隣人を許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이기 때문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心から兄弟を許さない者は受けた恵みを明らかにあだで返すことになるからです.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용서의 기쁨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했다는 기쁨은 매우 大きかったです. 그러나 탕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카시, 가리오 면제시てもらえる 자격のない 자신을 振り返る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면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눈물은 흘렸을 것입니다. 少しでも素直に自分のことを振り返ったなら 免除してもらった恵みに対して涙を流したはずです. 그랬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며 옥에 가둘 수는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そうであったなら100데나리の借金のあったものを牢屋に入れたりせず閉じ込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 그러나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私たちの中に100데나리온のものを許さない姿が私たちの中に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치 않고 차갑게 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私に100데나리온の借金のあるものを牢屋に入れてしまう冷たいそのような姿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요. そして結果的には自分自身が牢屋に閉じ込められてし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このように堕落した私たちの罪の性質を知っておられる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祈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我らが我らに罪を犯すように我らが犯すもの我らが許すように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私たちは神様から1万タラントの借りを許してもらったものとして100デナリの借りのあるものを隣人は当然許すべきであることを心に刻みましょう.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 神様から1万タラントの借りがあるという認識のないもの, 그런 사람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ものは許そうとしても許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내가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빚진 자의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남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自分がものすごい金額の借金を免除してもらったというそういう認識が意識がなければ決して人を許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나는 정말 용서의 사람인가? 예수様の前で1万タラントの借金を免除してもらった私は 本当に許す人なのだろうか. 정말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本当に100데나리온の人を許しているのだろうか.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今日の本文をもう一度言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あなた方もそれぞれ心から兄弟を許さないなら、私天の私の父もあなた方にこのようになさるのです。여러분원하기는하나님께서우리에게10,000달란트의용서를베푸신후皆さん願くは私たち神様は私たちに10,000タラントの許しを与えてから우리가100데나리온의용서의길을가도록부르셨다는것을우리가기억하고私たちが100데나리온의人を許す道へと導いていることを覚えて7번씩70번이라도용서할수있는용서의사람이되는저와여러분이되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나라도70倍まで許す人にな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この時間一緒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